겉바 속촉? 어때요 우리 제작진분들? 다 먹고 있는데 내가 남기고 다 먹었어 지금 한 개 빼고. 자 오늘 Say See You 더브레드 블루의 문동진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면 일단 비건 베이커리 더브레드입니다. 네네.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아 그래 그래 나랑 관련 있어. 오 이거 인터뷰 재밌는데 하실 것 같은데 이 초반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더브레드 블루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비건 베이커리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 재료를 다 식물성에서 온 것들만 사용을 해서 빵이랑 뭐 이제 케이크, 디저트류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있어요. 비건이라 그러면은 채식주의자의 단계들 중에 가장 상위 단계인데요.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동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동물복지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하시는 이제 이런 신념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축산물이나 이런 동물 위주의 이제 식단에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보고자 시작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식물성이다 보니까 칼로리가 동일한 제품이라고 봤을 때는 네. 타사 제품 대비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잠시만요 대표님 너무 잘 얘기해주셨어. 그쵸?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좀 잡았어 이제. 정말 비건 베이커리가 어떤 걸 만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 비건 베이커리 이용하는지까지 싹 다 설명해 주셨는데 좋아요.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ay see you. 저는 궁금한 게 뭔가 비건이라는 컨텐츠를 잡고 비건 베이커리 그것도 빵! 네. 그럼 혹시 빵이랑 관련이 있으세요? 지금은 할줄 알죠? 네. 근데 사실 네. 제가 이걸 처음에 시작했던 게 저 원래 대기업에서 근무했었는데요. 네네. 이제 해외 출장 같은 거 많이 나가고 하다 보면은 베지테리언 메뉴라는 게 되게 일반화돼 있거든요, 외국에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 사업 아이템으로 한번 좀 고민해보자 라고 하다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비건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좀 알게 됐어요. 그 중에 베이커리를 선택한 이유가 난 이걸 대중화시켜야 되는데 그냥 레스토랑 하나 만들어서는 대중화시킬 수 없다. 그러면은 좀 배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멀리 계신 분들도 먹을 수 있고 납품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빵으로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딱 정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건 베이커리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홈페이지 쭉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대박! 뭐야? 그거 나 주문해볼까? 이 생각이 바로 5초 만에 들었거든요. 빵 메뉴가 딱 보고 그냥 단팥빵 같은 것도 있고 네네. 앙금 있는 빵도 있고 뭐 아, 비건 베이커리라고 해도 그런 채식주의자를 위한 빵이 아니고 저처럼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처음에 시장도 작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되게 재밌는 게 비건 분들도 먹을 수 있는 빵이지 비건 그렇죠. 분들만 먹을 수 있는 그렇죠. 빵은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건 분들만 드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건 분들이 오셔서 드실 수 있는 그러니까 비건 분들도 드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제 시장은 더 커요. 그렇죠. 다르게 그럼요. 이야기하면 네. 뭐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삼겹살 드시면서 상추쌈 드시잖아요. 그건 채소잖아요. 네. 그럼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채소는 먹고 있는데 먹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채소만을 이용을 해서 만든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그게 건강에 좋다 그러면 네. 그분들이 꺼려할 이유는 없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겟팅 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뭐 잘 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꼭 비건이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알레르기나 건강상의 이유로 그런 분들도 많죠. 그런 우유나 뭐 이런 걸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실 네. 텐데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빵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Say, see you. 아, 대표님 우리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빵이 비건 빵인지 보여드리고 네네. 개인적인 사심을 또 채울 수 있는 방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빵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제작진분께서 이렇게 그릇에 예쁘게 담아오셨어요. 이런 빵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하죠? 요거는 지금 이제 네. 바게트고 이제 깜파뉴 호두 깜파뉴 제품인데요. 그렇죠. 네, 그럼 밑에 있는 건 이제 뭐 무화과 깜파뉴. 맞아요. 네. 저 이거 홈페이지에서 보고 무화과 주문해야지 이랬거든요. 네네. 무화과 자체가 열매가 달고 이러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계란 우유버터 이런 거 안 쓰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풍미, 원재료의 풍미를 좀 더 느낄 수 있게 좀 많이 노력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장발장이 훔쳐서 먹었다는 그 식사빵 장발장. 그런 게 이제 깜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무화과랑 이제 검은깨 넣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빵 먹을 때 칼로리 높고 막 뭔가 살찔 것 같아서 많이 못 먹는데 같은 빵을 먹더라도 좋은 재료가 들어있고 그러면 훨씬 좋지. 다 먹고 있는데 내가 남긴 거. 다 먹었어 지금 한 개 빼고 흑임자 하나 빼고 다 먹고 있어. 근데 제가 원래 빵을 좋아하긴 하는데 우유, 계란, 버터 없이 만들게 된 뭐 무슨 재료를 넣었을까? 그치. 그거 대신에 대체품. 사실 뭐 이거는 좀 극비는 아니고요. 극비야. 그러니까 네네. 영업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게트 빵은 원래 이 빵의 레시피 자체가 비건이에요. 원래 이런 비건으로 된 레시피들이 존재하는 거가 베이커리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이어서 거기서 하나씩 좀 출발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우유를 대신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두유를 사용을 해요. 버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빼고 이제 현미유나 이런 쌀론유 식물성 오일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빵의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좀 조절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식물성 단백질, 콩 단백질 이런 거 이용을 해서 이제 계란은 대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맛인데 맛이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뭐 다 들어간 빵과 들어가지 않은 빵을 딱 놓고 비교해서 먹는다면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저희 빵만 놓고 봤을 때 이 음식 자체가 맛있어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는 비건이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저는 그 원재료를 어떻게 레시피에 배합을 잘하고 어떻게 맛있는 걸 찾아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계속 내보고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계속 챌린지를 하는 게 그럼 진짜 어려운 거 예를 들면 저희가 첫 번째로 챌린지했던 게 마카롱 계란 흰자로 만드는 건데 그거 빼고 너네 할 수 있겠어?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했었고 작년에 이제 런칭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까지? 네 아이스크림도 저희가 이제 비건으로 그것도 우유 빼고 두유로 하는데 두유만 썼을 때는 이제 막 그 두유의 쓴 맛 이런 것들이 그 콩비린내라고 또 하는데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억제시킬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게 저희가 연구를 하는 거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맛있는 걸 맛있는 비건 음식 만드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그럼 뭐 대표님께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조금 힘드셨던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고 있었죠.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뭐 제가 비건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처음에 비건 문화를 모르다 보니까 제가 빵의 대중화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이 있거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커피나 이런 음료에는 뭐 라떼를 먹는데 두유 라떼든 우유 라떼든 선택하실 수 있게 해드렸었어요. 고객분들한테. 근데 그걸 갖고서 한번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쵸. 왜 비건이라는 타이틀을 쓰냐 그럴 거면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오해를 낳고 루머가 루머를 낳다 보니까 더블헤드블루 빵에 우유 쓴다더라 이런 루머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없앴어요. 우리는 그때 이제 결정을 했죠 사실. 아예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제품은 우리는 그냥 아예 우유, 계란, 버터 이런 동물성 재료는 손도 대지 않겠다. 기존에 이제 우유를 선택해서 드시던 분들이 니네가 뭐라고 그런 분들 그러니까 한번 그래서 비건이었던 약간 코어 고객분들이 한번 꺾이고 거기서 일반 고객분들이 한번 더 꺾이고 이래갖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도 그냥 정체성 지키자라는 회사의 방침 어떻게 보면 저희 경영 방침 정했으니까 밀고 나가보자 그래서 밀고 나갔더니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Say, see you. 더블레드 블루 계속해서 지금 인터뷰 진행 중인데요. 그래요. 사업하시면서 힘들었던 점들 극복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어요, 대표님. 네네. 앞으로의 그 나의 목적이 있다. 이제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게 나의 다음 단계 목표다. 그래요? 저희는 이제 크게 비전을 그리자면은 이제 비건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컴플렉스를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비건이 물론 식품에도 있겠지만은 생필품에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화장품도 있고 가죽도 있고 그렇죠. 뭐 어떻게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로 좀 모아놓고 그리고 뭐 환경보호나 이런 동물보호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이런 체험활동 공간까지 막 이렇게 다 해서 이런 컴플렉스를 하나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꿈도 갖고 있고요. 그러게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장기적인 비전이고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까지는 베이커리만 했는데 이제 좀 다른 비건 식품군으로 회사를 좀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걸맞는 좀 연구 활동들을 좀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 네. 아니, 비전이 되게 많은 회사예요. 이제 SACO 오늘 더블헤드블루 비건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는 문동진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귀에 쑥쑥 들어요. 왜냐면 내가 더 관심 있어서 그런가? 건강과 맛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빵을 원하신다고요? 자, 그럼 가시라죠. 어디로요? 더블헤드블루고요. 그쵸, 대표님?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더블헤드 블루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저도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거고 저희 고객분들도 좋은 거, 건강한 거 먹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네. 싶은 거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제 지구나 뭐 환경, 동물들도 다 저희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금보다 나은 삶 네, 오늘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입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잘하는 거, 서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기업, 서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잘 살아보자고요, 대표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아, 제가 세이시오에 이렇게 또 출연해서 네. 이렇게 좋은 인터뷰도 하고 해서 네.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 이벤트! 작은 이벤트를 하나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네. 오프라인 매장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네네. 온라인에서는 조금 어렵고 네.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셔서 세이시오를 보고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10% 할인을 해드리는 할인 이벤트를 대표님이 쏜다! 네, 한 달간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방송이 올라간 날짜 기준으로 한 달 동안 네네. 10% 쿠폰을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네네. 드린다고 합니다. 박수! 네. Say see you 보고 오셨다고 여러분 말씀해주세요. Say see you. Say see you.